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우측 오비가 있다는 캐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거리신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슬라이스를 방지하는 방법, 가장 쉽게 자기 자신이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하셔도 분명히 슬라이스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없으실 수가 있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슬라이스는 무엇으로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항상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클럽이 어디서 내려오든 페이스가 열려 있으면은 우측으로 시작하던가 아니면 우측으로 휘어지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돌아가냐를 결정 짓는 거는 거의 저희 손이 담당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저희 손이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내가 편하게 쳤을 때 클럽이 똑바로 내려오냐, 열려 내려오냐, 닫혀 내려오냐 하는 부분은 그립입니다. 왼손만 오늘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그립 관련해서 만든 영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왼손만 먼저 얘기를 나눠본다고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측에 거울이 있는 곳에서 서볼 거예요. 거울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원래 잡는 그립을 잡아볼 거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을 빼고 왼손을 펴볼 거예요. 피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 손바닥에 그립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손바닥에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잡고 앞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위크한 그립, 약한 그립이 돼 있어요. 약한 그립은 저희가 내려올 때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닫으면서 스쿠핑, 이런 샷들이 나오고, 오히려 더안 좋은 샷들을 유발할 수 있고, 항상 열려 맞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옆에서 확인한다고 하면은, 손목을 이렇게 꺾던가, 이쪽으로 꺾던가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클럽을 똑바로 두면 이 각도에서, 손가락 두개 쪽이랑 손바닥이랑 이렇게 옆에서 오게 해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손가락부터 잡으면서 이렇게 넘어오게 잡아주실 거예요. 왼손은. 그러면 지금 손바닥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잡고 앞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왼손 너클 두 개가 보이는지, 그리고 이 V자가 오른쪽 어깨로 향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왼손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오른손은 이제 파워를 담당하는 손이고, 왼손은 방향이랑 일관성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왼손을 조금 더잘 잡으시면은 특히 슬라이스 많이 나시는 분들은 위크하게 잡는 경우가 80%거든요. 그래서 왼손 그립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립만 잘 잡아도 공은 똑바로 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나의 백스윙 시작이에요. 자, 다운스윙 당연히 어퍼 들어오면은 슬라이스가 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백스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운스윙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의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그립은 잘 잡았다고 하고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안으로 손을 돌리면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게 너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위로 들었다가 어퍼 들어오시는 이게 가장 흔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의 스윙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 테이크백을 이렇게 열면서 가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열지 않고 거기에다 클럽이 제 엉덩이 쪽으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제 발라인이랑 평행되게 몸이랑 함께 돌면서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클럽 페이스, 그러니까 요 부분이 클럽 페이스 각도가 제 척추각이랑 똑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스퀘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그냥 일어서기만 하면은 제 척추랑 함께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저희의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돼 있는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걸 잘 하셔도 위에서는 거의 백스윙을 어떻게 시작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은 슬라이스 나는데 확실히 방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혼자서 그립 잘 잡았고,
백스윙 가면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톡 치는 이런 연습을 조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클럽이 어떻게 들어오냐. 아웃 투 인, 그러니까 클럽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냐 아니면 인에서 아웃,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들어오냐. 이 궤도로 슬라이스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제가 궤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사실 그립을 잘 잡고 이 테이크백만 잘 하셔도 심하게 엎어 들어오는 경우는 딱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립이랑 테이크어웨이 이 두 부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궤도인데, 백스윙을 갔다가 저희가 팔씨름 동작처럼 오른팔이 이렇게, 남자분들은 딱지치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딱지치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넘어오면서 엎어 들어오면서 아우트 인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제대로 된 느낌을 느끼시려면은 일단 저희가 골프 자세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평평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 거예요. 여기서 손은 오른쪽으로 떨어뜨리는데 이쪽으로 샤프트를 떨어뜨리면서 몸은 이렇게 회전해 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야구 자세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백스윙 갔다가 떨어뜨리면서 회전. 다시 한 번 더 떨어뜨리면서 회전. 이게 클럽을 뒤쪽으로 눕히면서 저희 회전력으로 파워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회전하는 거를 제가 좀 숙여서 한다고 하면은 이런 자세가 나오게 돼요. 클럽이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저절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느낌이 이상할 수가 있어요. 클럽은 우측으로 누우면서 회전. 이 느낌을 마스터 하셔야지 몸은 회전하면서 클럽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방법으로 인사이드로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은 백스윙을 갔다가 팔만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치시는 거예요. 회전력은 다 잃고 캐스팅 되면서 풀리면서 맞기 때문에 자 안에서 바깥으로 들어가면 공을 맞추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돌고 떨어뜨리면서 회전. 인스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동작으로 연습을 좀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안으로 집어넣고 몸은 회전하기 때문에 파워를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가 오케이 이런 느낌. 숙인 상태에서 똑같이 갔다가 지금 보시면 확실히 누우면서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렸어요. 그 누구든지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문제점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세 가지 그립, 테이크백, 그리고 내려올 때 궤도 요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슬라이스는 영영 바이바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눌러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립 부분 그 부분이 헷갈리시면은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